오늘 가볼 집은 여러분들 태조 숯불 석갈비. 충청도 쪽에서 유명한 석갈비라는 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,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입니다. 자,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숯에다가 지금 고기를 구우시는데 석쇠 해가지고 이렇게. 아, 지금 여기 온도가 상당한 것 같아요. 아유, 이쪽 여기까지 지금 후끈후끈한 게. 야. 소스 발라주고. 아, 제법 잘 구워졌습니다. 너릇너릇 기름도 빠지면서. 여기 있는데도 굉장히 뜨거워요, 여러분들. 여기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. 오. 지금 연기가. 야, 이 연기가 또. 훈연돼. 예. 또 훈연까지 해가지고. 오. 색깔이 싹 갈색빛이 돌면서, 아, 맛있겠네. 와. 그럼 요게 그 천안 쪽에서 유명한 그 석갈비라는 건데요. 어우,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? 어우, 장난 아니네. 반찬도 되게 좀 정갈하고, 아유, 좀 맛있게 생겼는데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그 돼지 삼겹 쪽인데, 여러분들 이게 뼈가 달려있는 거, 뼈 삼겹. 숯불에 일단 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되게 먹기가 편해요. 육즙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? 보통 이걸 숯불에 좀 잘못 구우면은 되게 건조해져요, 고기가. 안에 육즙도 날아가고 좀 드라이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데, 여기는 지금 고기를 되게, 어우, 사장님 고기 굽는 노하우가 확실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촉촉하고 이거 뭐 삼겹인데 여기 진짜 뼈가 이렇게 좀 달려있네요. 처음 봤어, 전. 이거 먹고 나면 이거 좀 뼈 뜯는 재미도 있고. 아, 싸서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파절이요? 파절이요?
아, 그리고 이제 고기 기름기가 살짝 느껴질 때 파절이가 좀 감싸주는 것도 있는데 약간 모자랄 수 있어요. 그럼 여기 동치미 국물 있죠. 요거 딱 드시면은 아, 아니요. 어차피 편집하기 때문에 항상 나와요. 아, 향이 좀 되게 잘 그윽하게 좀 잘 배어져 있어요. 막국수가 나왔습니다. 아, 이건 물, 그리고 이건 비빔. 자, 먼저 비빔부터. 비빔을 이렇게 딱 고기 하나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. 아, 이건 많이 안 달고 담백하면서. 여러분들 이거는 뭐 안 드셔보셔도 막국수에다가 이 고기 갈비를 싸 먹는데 맛이 없을 수 없죠 진짜. 아. 아. 자, 그럼. 다음. 자, 이번엔 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시원하다. 여기다가 이거를 올려줬으면 이게 삼겹이잖아. 이거 기름에 기름때 차가운 데 들어가면 뭉그러져. 육전은 그게 없는데 시원 깔끔한 국수하고 고기 담백하고 기름진 느낌이 딱 만나니까 어제 제법 맛이 납니다. 아직까지 뜨겁네. 아니. 어제 판이 지금 나 혼자 한 30분 됐는데 아직 김이 나요. 바닥에. 와. 여기 야채 요것도. 아, 자,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여기 위치는 여기 천안 이제 태조산 쪽 그 부근이에요. 혹시 여러분들 여기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천안 사시는 분들 아직 여기 안 와보신 분들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가시는 거 제가 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와, 맛있습니다. 이게 좀 30분 지나도록 아직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고기도 아니 아직 촉촉해요.
혹시 이제 익혀가지고 나오니까 금방 이렇게 딱딱해지거나 아니 뭐 금방 식어가지고 좀 맛이 없지 않나라는 거 혹시 좀 걱정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30분 넘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따뜻하고 고기가 촉촉합니다. 믿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